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최양우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서 짐 로저스 인터뷰 영상 일찍 네.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네. 보고 계시던데 네. 실제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네. 제가 이제 좌장에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뭐 3박 4일 같은 밥 같은 데서 이제 자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살 왜 이렇게 뺐어요? 그랬더니 네. 아 자기가 빼고 싶어서 뺐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요. 평소 그래요? 이제 북한 얘기 나오면 꼭 북한 국채사라고 저한테 옆구리 찔러주셨는데 예. 오늘 그 말을 안 하셨고 오늘은 약간 은투자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워낙 원자재 이쪽 귀금속 쪽으로는 네. 뭐 해안이 있는데 두 번째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귀에 못이 닿게 들은 게 뭐냐면 공부하세요. 왜? 이제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주식시장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이 벌어진 적은 없답니다. 계속 주식의 시장 역사가 그대로 반복될 뿐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만 바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라. 그래야 스트릿 스마트가 된다. 스마트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거리에, 그러니까 뭐 거리에서의 그 이 명석함,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이제 같이 준다 그러고요. 아 근데 이제 오늘 저 북한 국채사라는 얘기 안 하셨고 그다음에 안 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전문가가 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을 꼭 알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투자자다. 그 말을 오늘은 뭐 안 하시는 좀 아끼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제 이 짐 로저스가 네. 저렇게 보시더라도 아주 체육인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옥스퍼드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조정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갖고 콕스를 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좋다 하는 사람. 예. 그래갖고 자, 뭐 당신 말씀으로는 자기가 콕스할 때 캠브리지 대학을 처음 이겼다. 그러고 굉장히 자랑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조정 선수 출신인데 네. 그래서 둘이 쿵짝쿵짝에 맞아서 한 1시간 동안 조정 얘기한 기억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짐 로저스를 다시 한번 모시고 인터뷰 대담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모셔갖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 국채 이야기와 함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역사적인 공부를 통해서 아는 주식에 그렇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조언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전반적으로 다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거겠죠. 바로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 꽤나 상승폭이 컸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금 쉐어 주식을 40억 달러 약 5조 원 가량을 매도했다라는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 들어볼까요? 네, 이제 사실은 지금 뭐 모든 미국 주식의 움직임은 올 다음 주에 열릴 FOMC 회의에 모두 초점을 갖춰놓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어저께 그저께 양일간의 미국 경제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자세히 보시면요. 50BP로 3개월을 3번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요번에 75BP로 갈 것이냐 네. 거기다가 지금 놀란 게 뭐냐면 마이너스 1분기 경제 성장률 이게 레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딱 한 풀만 꺾고 나면 이거보다 못하진 않겠지.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75BP 갈 거냐 50BP 3번 갈 거냐의 지금 싸움에서는 지금 뭐 싸움의 결말이 안 나고 있는데 네. 지금 주가는 모든 거를 다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FOMC 있을 때까지는 사실 어떠한 악재든 호재든 간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사고 다발구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조금 갈무리를 좀 하시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조그만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고 다발. 지금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졸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월 9일이 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전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한다면 5월 첫 주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오늘 미국에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지금 6분기 만에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게 쏙 들어가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역성장이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그렇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호재가 악재로 보는 거, 악재가 호재로 보는 거. 그러니까 한꺼풀을 누가 먼저 보는데 대개 시간적으로는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런 역전 현상들 잘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투자가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좋죠, 소비 좋죠, 고용 좋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탄탄한 지금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마이너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미국의 주식 주가에 있는 사람들은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 1분기에 확 빠지게 만들었다가 이것을 쭉 올라가는 국면에서 11월 달에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벌써 지난주에 제일 뭐 이 조회수가 많았던 게 공화당 하원의원 공천 1호가 누굽니까? 트럼프라는 거 아니에요. 등등 지금은 뭐 주식시장의 실적 모든 것들을 보지만 정무적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자기네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잘한 사람한테 찍겠다. 이게 과반수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떤 우리가 차트 외에도 이런 정무적인 문제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양면을 다 보시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나 그리고 트럼프의 재등판 같은 이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변수들을 주목해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 주식 투자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3%대 상승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동안 계속 52주 신저가를 걸어왔던 터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딱 3일 후에는 거짓말로 또 들통이 나왔기 때문에 광화문에 제가 돗자리를 못 갈거든요. 근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뭐 IT 반도체만은 기업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보면 인덱스나 코스피 그 자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체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어서 팔고 뭐 사고 이러는 부분보다는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의 답으로 사고 팔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주식,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번 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적, 디커플링 이거보다 달러 강세거든요. 달러 강세에 의한 외국인 수급의 어떤 불균형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성에 대한 지금 의문들은 굉장히 지금 크게 갖고 있죠. 보세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수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좀 불투명하다. 불투명하죠.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가장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게 지금 M&A 소식인데 요거는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 최근에 M&A 반도체 M&A 전문가 지금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허먼 살 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 승진을 해서 전진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우리의 기대감을 조금 불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3분기까지는 좀 강한 모멘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분기에는요.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2분기는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3분기는 해결하는 과정으로 분명히 패턴이 갈 것 같다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감을 여러분 계속 가지시는 것보다 조금 더 관망세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라는 뜻도 아니고 보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충분한 여러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뭐 그 외에 다른 기업도 뭐 LG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와도 그게 주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이런 디커플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 뭐 디커플링 이유가 뭐 지금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일단 디커플링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지금 뒤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게는 86%까지 중국에 동조하다가 지금 미국과 동조하는 부분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오롯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이럴 때는 디커플링에서 가장 큰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달러 강세로 인한 모든 사단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1일 3강, 1일 3환율.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시면서 투자의 강도와 폭을 조정해 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근데 이게 환율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템포를 늦추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올 첫째 주 지나가야 됩니다. 올 첫째 주 지나간 후에 충분히 시장이 반등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질 때 그때 여러분 나무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광야를 누비셔도 괜찮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환율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25개월 만에 2년 1개월 만이죠. 환율이 1270원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269원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구두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스무스팅 오퍼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환율 1300원 갈 거라 보십니까? 처음 예. 구두 개입 있는 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줘서 어저께도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자 환율 그러니까 돈의 가격들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보이는데 자 미국 돈의 가격은 금리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고 뭐 여러분 그 시나리오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국 자금이 나가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실질 금리를 비교하면 미국 금리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뺀 거예요. 실질 금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1980년대 역전했을 때 그런 현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1300을 우리가 한번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1300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지선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사실 지금 환율 오르면 우리나라에 수혜 있는 기업도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수출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런다만은 결국은 지금 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의 추세를 어느 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녹여넣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달러가 우리가 한 550억 달러에서 하루 유통량 550억, 580억 달러인데 이게 680, 뭐 600, 700, 뭐 지금 뭐 내고 물량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동량이 좀 늘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굉장히 이제 뭐 구두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 약세죠. 달러 강세의 다른 말은 하나 약세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생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엔저 때문에 뭐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년에 초입에 들어왔던 얘기죠. 그렇죠. 130엔을 넘어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좀 더 강력한 이 환율에 대한 정책들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도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그 물가 급등에 대한 고통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감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요. 예. 물가 네.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서 우리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실질 소득이 감소가 안 되려 그러면 네. 임금이 올라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스파이럴 이펙트라서 서로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뭐 현안 과제가 물가 잡는 건데 그렇죠. 물가 잡는 거에 앞서서 고용 소득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물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자재 가격을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워낙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 사실은 저희는 어쨌든 주식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고 여기에 수혜 업종을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짐 로저스한테 그걸 물어봤어야 네. 되는데 자, 원자재 가격은 이거는 이제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망의 재편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지금 5년 정도 걸린다는 게 월가의 정설입니다. 네. 그럼 새로 만들고 지역별로 가고 리조널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년 동안 원자재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에그플레이션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요. 맹독성 조류 독감이 와갖고요. 그래갖고 지금 달걀값이 두 배, 세 배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가 저 작년 말에 달걀 막 뭐 파동 났을 때 미국에서 3천만 개 갖고 왔거든요. 우리 못 갖고 와요. 이제는 이번에는. 못 갖고 오겠군요. 그렇다면 에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일어나면 2년을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옆에 친구처럼 달고 가셔야 되고요. 공급망이 진짜로 재개편되는 5년 정도까지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에서도 2024년까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국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확대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을 5.5%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봉쇄 조치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오거든요. 네. 향후 중국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해의 봉쇄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0.8%가 내려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5.5%에 지금 못 미치는 1분기가 4.8%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조차도 봉쇄의 효과를 다 오롯이 받는 게 아니에요. 1월, 2월 달에 이 생산한 GDP로 지금 나온 게 4.8%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진핑은 굉장히 고민에 쌓인 게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현상으로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네. 10월 달에 제20차 전국 공산당 대회에서 자기의 3년임을 지금 가져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이 정치화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서 경제를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투자 우리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해는 해외 기업이 위주로 배치가 돼 있고 북경은 국내 기업이 지금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네. 최근에 북경 거래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 이제 인프라에 지금 할 수밖에 없지만 오롯이 혜택을 받는 거는 사실 북경 쪽에 상장한 이 기업들에게 좀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월, 5월 달에 사실 이런 완화 정책, 그다음에 부양책을 시행을 해야 10월 달에 성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 또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갈 네. 수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는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도로, 항만 이런 것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부분들 5G, 6G에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강도 높게 4월, 5월에 하고 6개월 후에 그것이 지표로 네. 나타나서 자기의 3연임에 어떤 축포를 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해와 북경이 모두 봉쇄가 됐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네요. 상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내 기업들이 많이 맞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중국의 북경 쪽에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많죠.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5월 증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관점에서 로봇 산업도 있을 거고
바이오 산업도 있을 거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역량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 1분기가 네. 불확실성의 위기들이 다 표출이 됐어요. 그럼 2분기에는 표출이 되면서 이제 실체를 드러나는 게 2분기고요. 3분기는 악재 해소의 부분들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어서 자, 올 때는 이제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화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세계 각국의 긴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의 외부적인 변수들이 지금 너무 큰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5월 4일, 그 다음에 뭐 길게는 5월 이후부터 5월장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이제 고점 얘기가 나오는 게 6월, 7월 달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이제 초장에는 침체 분위기, 4분기에서 내년 초에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오는 그래서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만은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내년 1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반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진다 그러면 빠른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페드가 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bp, 75bp 세 번, 그다음에 뭐 여섯 번, 여덟 번 이거에 대한 뚜렷한 모습이 나올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11월 달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조치 이것이 완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네. 굉장히 큰 모멘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이거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나만의 박스권을 구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의 박스, 내가 보니까 2600에서 한 2800? 그러면 2600엔 사고 2800엔 무조건 팔고. 그래서 자기만의 박스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네. 하시는데 뭔 소리요? 무슨 박스권 그거 해봐 맨날 우리가 저 손해만 봤지 박스권을 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가시면요 굉장히 우량주 주식 비율이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박스권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뭐 이거는 판단 기준 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데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가격 결정력과 가격 정가력이 좋은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의 박스권을 찾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현명한 투자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